하는지 여보세요. 근데 직접 뵈니까 네. 소장님이 네. 눈이 굉장히 선하시네요. 선하죠. 네, 저 눈이 마음의 저기... 창인데. 저는 아니 쌍꺼풀 네. 잘못해서 되게 막. 갑자기 왜 커밍아웃을 하시나? 예, 제일 궁금했던 거를 증여 문제 때문에 증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걸 확실하게 증여하는 게 좋다. 저는 이제 신선한 질문이었는데 세대 분리에 대해서 해는 조금 이제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을 잘 몰랐거든요. 취득세 뭐 분할 납부, 그래서 재산세 분할 납부.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뵙고 아 그래도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고 가족을 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지금 오래 사실 거 생각해야지 갑자기 나 깜짝 놀랐어. 상속세를 물어보시길래 상속을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상속을 할 거라고 그래서 아니. 120살, 150살까지 사는 세대에 벌써부터 그런 생각 하시면 어떻게 해요? 왜냐면 저희 친정엄마는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예. 좀 대비를 못한 게 있더라고요. 세금 아.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그걸 일찍부터 좀 알아두면 예. 좀 절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갑자기 그 말씀 하시는데 제가 괜히 슬퍼지네요. 근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지금부터 아들 조건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네. 저희 아들한테는 그냥 집이나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지역이 네. 좋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그것도 기반이 되는 거다. 준비를 해줘라 그러시니까 그거 제가 아니 네. 30대 중반에 서울 시내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그게. 아 그래도 뭐 전세 빼고 뭐 하면은 세금 내고 이러면은 네.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네. 너무 본인이 그러면 이제 전세 뺄 돈 네. 그 돈을 열심히 벌어서 네가 들어가 살아라 전세금 내주고 그렇게 나가야지. 그래야 뭔가 목표가 생기고 열심히 해야 하는 거지 네. 다 해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본인이 공부할 시간에 이제 소득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그게 없다 보니까 네. 이제 엄마 마음은 그걸 엄마가 좀 마련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다른 이제 또래들 친구들은 돈 벌 때 본인은 공부를 했으니까 네. 나는 금전적인 건 좀 뒤처진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었나 보죠? 아 제가 그런 아, 엄마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네. 제가 그런 거. 네, 혹시 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비밀입니다. 그럼 비밀이에요. 아니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너무 네. 이렇게 되게 네. 맑으세요. 네. 네. 그런 얘기 좀 있어요. 예, 그러시네요. 네. 쌍꺼풀 뭐 성형하시는 아, 예.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 심성이 되게 네. 좋으시네요. 사회생활하면서 뭐 산전수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겪었어도 좀 순수함을 잃고 네. 싶긴 해요. 그러니까 눈에서 순진한 거랑 순수한 거다. 순진한 아무것도 세상 볼 줄 모르는 거고. 야, 니네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아, 그 순수함. 아, 뭐 그냥... 그동안 아무래도 뭐 정책이 바뀌거나 네. 그러면은 바로 설명해 주시고 속보로라도 네. 전화 상담 많이 네. 해 주시잖아요. 네. 전화나 네. 이메일이나 네. 이런 것 이제 참고되나 그런 것도 네. 보고 네. 네, 뭐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다른 사이트도 많지만 네. 대표님이 되게 꼼꼼하고 좀 자상하게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신 느낌이 네. 들어서 여기 조금 다른 데보다 네. 약간 비용이 좀 비싼 것 같긴 한데 해보자 그러고 신청 어떻게 더 잘생겨지길 바라세요? 아 너무 더 잘생겨지길 지금 안 돼요. 너무 잘생겨지면 안 되고 지금 충분하시고 그거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부자 될 수 있게 그런 데 많이 좋은 정보 많이 줘요. 공부하셔서 정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네. 장대장TV 화이팅!